오늘 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민수 대표님, 어떤 종목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방금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던 건설 쪽인데요. 대우건설입니다. 1분기 실적을 뚜껑을 딱 열었더니 생각보다 잘했다라는 평가로 주가가 반응하는 것 같고요. 매출이 한 16% 늘었습니다. 2조 2천억 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2,200억 대. 한 작년 동기 대비해서 3% 정도 줄었는데 지금 이런 실적 정도라고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원자재 가격이나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압박을 해치고 실적 잘 나온 게 아니냐라는 반응 쪽에서 주가가 가장 건설 쪽에서 탄력 있게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이었고요. 게다가 신규 수주를 보게 되면 2조 6천억, 그래서 한 24% 정도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총 잔고가 한 42조까지 늘었습니다. 이 정도 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변화는 꾸준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면서, 게다가 올해 한 3만 가구 정도 분양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건설주에 대한 기대를 조금 더 올려도 되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지금 또 하나 건설주 같은 경우 또 이 정부 공급 정책의 변화가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고, 뭐 신도시 일기 관련된 쪽도 약간 좀 표류 상태라고 보여져도 그래도 확정이 돼서 재개발 재건축 쪽이 확연히 또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건설사의 수익성은 상당히 좋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가 강하게 반응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1차적으로는 지금 한 7,000원대 전후에서 중기 저항권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대로 돌파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한 뒤에 다음 변화가 나올 때까지를 좀 더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대우건설 얘기해 주셨습니다. 3월 11일 날 사실 한 7,420원대 종가 형성을 한 이후에는 주가가 좀 하락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장에서 10%대 슈팅이 나와줬고요. 지금 양매수세도 3거래를 연속으로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우건설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알아봅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오늘 대성에너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김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뭐 종목 같은 경우는 뜨는 해가 좀 될 수가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좀 지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조금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유럽의 가스가, 그러니까 천연가스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그 도시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 끝물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어떤 현상과 그리고 주가가 동행할 때도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비동조화가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봐왔던 경험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는 조금은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잘 아시겠지만 2020년 3월 달에 이 코로나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진단키트라든지 백신 치료제, 여기에 조금이라도 연관성 있는 종목들이 다 주가가 튀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올 초에 잘 아시겠지만은 이 확진자가 60만 명 이상 이렇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진단키트라든지 그리고 치료제라든지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부분들을 좀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회적인 현상과 주가가 같이 갈 때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동조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었는데 거기에 조금은 사례가 될 만한 어떤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결국 뭐 러시아가 이 뭐 야말 유럽 가스관을 잠그긴 했습니다. 이게 노던라이트라 그래가지고 폴란드를 통해서 이 서유럽 쪽으로 가는 가스관인데 이거는 이제 잠궈버린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고 있는 이제 브라드후드 이 가스관도 이제 잠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남은 건 그 북해 쪽으로 가고 있는 노드스트림 1, 2는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승인이 안 난 상황이고 노드스트림 1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까지 잠기게 된다라면은 정말 천연가스 사태가 좀 심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 천연가스의 어떤 가격 상승이라든지 공급 중단이라든지 이런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 말씀을 좀 드린 대로 이 사회적 현상은 지속되고 있지만은 이제는 비동조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의 상승이 이제는 조금 끝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특징 테마주로서 일단은 보시고 말 그대로 특징주로만 보시고 접근은 자제를 하자는 말씀을 또 드려서 죄송하지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